이런 연관관계가 있고 구설수가 많은 종목들을 투자를 하면서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아직까지 하신다면은 이거는 그냥 선생님 말이 맞으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갖다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거의 세력에 세뇌된 극단 주주들끼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악플을 상당히 많이 다는데, 뭐 일단 뭐 이분들이 악플을 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면은, 그래도 기존에 있던 주주분들이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컨텐츠도 만들 겸 해서 조금 이제 여유롭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KRM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뭐 표미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고택이 멍청이로 보이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저 고택이 멍청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지난 영상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모피아라는 그 부동산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KRM이 뭔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하려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했지, 뭐 다른 거 얘기한 거 없어요. 좀 포커스를 갖다가 제대로 좀 맞춰보시는 게 어떤가 싶을 정도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손실이 있으면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코스 좀잘 맞추고 욕해 주시고요. 자, 보세요.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와 제모피아 인베스트 이렇게 나왔죠. 제모피아 인베스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얘들이 그 강남역이나 아니면 삼성역 이런 데서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회사고, 이번에 뭐 윤석열 경제사절단에 따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귀금속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회사이지 로봇이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얘들도 백형욱이란 분이 뭐 지분율 가지고 있지만 재무상 보세요, 재무상. 실제로 봤을 때 금액 자체가 45억에서 부채가 46억이에요. 실제로 돈 자체가 없는 회사, 그냥 페이퍼 컴퍼니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60억씩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회사의 기본금 자체가 건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회 상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뭐 재무팀에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면 제 말이 어느 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회사 보면은 계속 한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계 기업이기 때문에 본래 하던 반도체 이런 거를 갖다가 때려치우고 로봇 회사에다가 우회상장을 당하는 거예요, 로봇 회사에다가.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두개 연관성이 있으려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 고스트 로보틱스 사족 보행이잖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 이거 뭐 얘들은 뭐 그냥 칩 자체가 매출 자체도 안 나오는 회사인데 뭐 의미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과거에 있었던 세부 변동 내용 요런 것들 보시면은,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초록뱀 애들 지나갔잖아요. 초록뱀 애들 지금 얘들 다 구독되어 있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김정환이나 이런 분들 전부 다 초록뱀 라인 아닙니까? 투자 조합으로 들어왔다 나간 지도 얼마 안 되지도 않았어요. 22년도 12월 6일 날다 팔고 나갔잖아요. 다 팔고 나갔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KRM 2021년 10월 18일 날 보시면은 주식회사 우리로 나왔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로 영상 보여드렸죠. 여기 세력 지분 관계 보여드리면서, 야 얘들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얘들 지금 뭐 넥스턴 바이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넥스턴 바이오 상한가 갔죠. 뭐 충분히 갈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세력 주니까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 방울미디어 여기 있잖아요. KRM이 우리로 뭐 벤홀딩스 이렇게 막 엮여 있고, J&J 인베스트 통해 가지고 타고 가면은 여기 초록뱀도 있고, 초록뱀에서 하이드로 리튬 아이텍 뭐 벤홀딩스 그다음 파나진 이런 쪽으로 다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고도 경영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뭐더 이상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의 고스트 로보틱스가 들어와 가지고 뭐 제모피아 인베스트 걔들이랑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부동산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하겠죠. 어쨌든 KRM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밸런서즈랑 메디시언이라는 곳도 들어와 있었다. 얘들도 21년 8월까지 모든 걸다 청산을 했었다. 이거 보이시죠? 그 다음 거. 정상적인 운영이 또왜 아니야? 뇌피셜 전달. 아니 뇌피셜이 아니라 지금 공시 내용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부분이 뇌피셜이에요? 어쨌든 뭐 이제 더 그렇다고 하시면은 행복님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갖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냈다라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를 했으나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무시하고 뭐 로봇 제조 판매를 했다라고 소장을 비판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이거 잘못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회사 하나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어쨌든 리스크가 있다. 고스트 로보틱스는 기업체는 물론 정부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국 국토안보부 공군 뭐 순찰과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스트 로보틱스가 미국에서는 경쟁력이 있겠구나. 와, 땅덩어리 넓은 미국이니까 그럼 매출액이 당연히 엄청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이제 투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명 중에 하나, 그 뭐 G2 이런 것처럼 미국, 중국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대차 그룹은 9,60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80%를 인수를 했고, 현대차와 뭐 이렇게 하고 현대차 그룹 정의선도 2,400억이나 들였대요. 그럼 얘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1조라는 얘기예요. 1조.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뒤에 볼게요. 다물 멀티미디어 인수를 해가지고 테마도 논란도 일고 있는 뭐 고스트 이렇게 되어 있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는 국내 제품 생산, 수입, 공급, 판매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맺은 관계사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얘들이 본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자본이랑 부채가 오히려 오버되는 그런 차입, 어마어마한 고레버리지의 차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차입금으로 뭐 전화사채 발행하고 유상증자 발행하고 뭐 쓸데없는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는 우회상장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거 제 뇌피셜이라고 얘기하시면은 그냥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뭐 이건 제가 뭐 저는 남자라고 얘기해도 저를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예쁜 여자라고 하시면 더 좋겠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022년 기준 고스트 로보틱스는 직원수 약 100명에 연간 4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매출. 매출이면은 지금 보시면 52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스턴 보셨죠? 보스턴이 가치가 1조예요, 1조. 얘들 4천만이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매출액은 둘째 치고. 그러면은 탑2가 아니라 그냥 4조 로봇을 보스턴이 만드는데 거기에서 그냥 경쟁업체로 조금 끼어 있는 거예요, 지분 요 정도로. 그런 정도의 회사밖에 안 됩니다. 국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분 참 매너가 없으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인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지? 이 신박한 바보는 국민시장이 바보라고 생각함? 저는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모피아 인베스트를 통해가지고 왜 부동산 자금이 들어왔느냐 그 내용만 했었지 뭐 고스트 로보틱스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당신 개소리 내피셜하다 고소당할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협박했죠. 저는 당연히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나중에 유튜브에 알려달라 그러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이분한테 얘기했냐면, 아니 가족 사진을 그렇게 해놨으면 저도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개소리니 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요 보세요. 이분 수준 딱 나오죠?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고 빤스런 합니다. 빤스런. 아니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빤스런 하는 거예요. 자, 뇌피셜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제모피아는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봇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귀금속 관련한 부동산 그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차익을 내는 회사고, 말씀드린 대로 전환사채 발행한 거 그 금액 이상으로 다시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지금 얘들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고스트 로보틱스가 무조건 다지게 되어 있어요. 아, 흐흐 재밌냐 이러는데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재밌겠어요 이거? 재밌으려면은 뭐 그냥 뭐 무슨 종목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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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제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죠. 그 요새 지금 카나리아바에서 엄청 욕먹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처럼 저도 행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 말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진짜 크게 선택을 하고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여상님이 이런 거를 달아주셨어요. 좋아요 없네. 이재용이라니. 당신 말 듣고 팔아서 손해를 받는 책임이 없다? 당연히 책임 없죠. 제가 여러분이 어떤 걸 보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는 추천을 안 했으나 팔아야 한다고 했잖소. 당연히 팔아야죠. 당연하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정상입니까?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책임질 이유는 없겠지만 이거 이런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이유는 있었군. 저 인기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광고로 10억씩 유사투자하면 애들처럼 쓰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최대한 전달드리니까 기존의 분들이 기분 나빠서 이럴 뿐인 거지. 저는 나름대로 양심대로 제 최대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확신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확신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나 HLB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약효는 상관없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약효가 잘 되면 정말 좋은 거다. 어? 금량도 그렇고 하이드로리튬도 그렇고 기술이 있는 거면 정말 좋은 거다. 그런데 그 배경이나 뒷유지되는 것들이 왜 이상할까? 의문점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도 그거 의문을 가져셨으니까 그걸 파신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시려면은 제가 그럼 종목 사라고 추천드렸던 것들을 왜 하나도 안 사신 거예요?
제가 추천드려서 샀던 것들이 누적 수익률이 아마 카나리오 바이오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거는 회원 게시판 들어오시면 다 적혀 있고 커뮤니티에 어떤 종목 사세요 하면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인증이 다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최악의 유튜버. 아유 선생님 최악의 유튜버라니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셔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왜 그랬냐면 요 카트로님이 이렇게죠. 말은 까도 보험 50%는 남겨두면 역시 고수. 지금 이 유지랩 하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제 영상 보고 파신 분들은 그나마 종이 쪼가리라도 건지고 지금 거래 정리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카나리어 봐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뭐 서리방 뭐 서리라는 분이 또 뭐 리딩을 하나 봐요. 뭐 에너지 경제지 말고 뭐 김 작가 뭐 얘기 나오고 난리도 아닌데 그 김진국 TV라는 분이 이제 뭐 이 종목을 갖다 리딩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손실 본 분들이 많다고 제 영상 링크에도 상당히 많이 달려 있는데 그분이 추천하신 것들 중에 거래 정지 당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에디슨 이브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노시스부터 시작해서 막 하는데 결국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유튜버를 갖다가 욕을 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이 사라고 한다 해가지고 검증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죠. 제가 하려고 얘기하는 거랑 응?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팔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제가 항상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영상 찍고 뭐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미리 팔았으면 거래 정지 안 당했을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최소 30개 이상이에요. 30개 이상 금량이나 무슨 뭐 카나리오 바이오나 이렇게 투기성 붙은 종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똥을 갖다가 계속 금값을 주고 여러분들끼리 사고 파는데 형님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을 차려가지고 야 이거 똥이구나 금값에 팔아야지 이렇게 했을 때 금값으로 누가 사주냐고요. 그럼 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원래 준비했던 자료로 한번 넘어오면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하이트론이라는 종목. 이거 세력주에서 처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역시나 한계기업이라 가지고 우회성장을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거래정지 맞으면서 아무것도 안 돼버린 회사예요. 여기 BPS나 뭐 EPS 이런 거 보시면 실제로 한계기업 같고 성장폐지 당해도 당연할 정도의 시총이죠. 237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하이트론 시스템즈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웰밸런스라는 곳이 보입니다. 웰밸런스 어디에 나왔죠? 최근에 7월 12일 날 이렇게 유상증자를 갖다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배정 주식수가 막 거의 한 천만 주 정도 되는 이런 식으로 웰밸런스 UNDC라는 분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회사고요. 이 UNDC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시면 HNB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최근에 UNDC란 분 여기에는 영문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검색이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UND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 이름이 유머머인 ND라는 미국명을 가진 CG가 되겠죠. 그 이름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뭐 60억 정도 로얄 파인즈 파트너스와 함께 근로소득이라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하이트론은 21년 5월 400억 규모인 3호 CB 발행을 결정을 했었다. 트로야 홀딩스와 지인 홀딩스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뭐 성립 관광 개발로 이렇게 변경이 됐었고 400억에서 200억으로 줄었다. 줄었다가 갑자기 또 베레어 조합 1호로 대신 참여를 했으나 나비빌이 계속 연계되면서 자금 조달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죠. 이거 베레어 조합 어디서 얘기 또 많이 들어봤었죠. 최근에 우리가 투비소프트 하면서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김진국 그 작가님이 계속 오른다 오른다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투비소프트가 있어요. 재밌죠?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기? 23년 3월 31일 1분기 건데 다른 것들이랑 좀 틀리죠? 여기 주요 경력 부분이 이사들이 빵빵 뚫렸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저에게는 통하지 않죠. 그죠? 14개월 된 사람들 특히나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경력이 비어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발견하게 된 게 이 전종우라는 분을 통해서 하이트론도 뭔가 있구나라는 거를 갖다 인지를 했어요. 그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9월 달 거 그러니까 2분기인가 3분기 요 곡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아까 주요 경력들이 그대로 여기서 없었던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대로 경력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를 봐야 됩니다. J1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88년생 그래가지고 제가 과거에 이제 뭐 초록뱀 E&M이나 이런 쪽으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존종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한 거를 갖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최윤영 씨 여기 보이시죠? 스테파노 에코티 재무이사 스테파노 에코티 똑같이 나왔었죠. 투비소프트 그 부분에서 휴센텍 가보면은 여기
전종호 씨가 계십니다. 똑같죠? 88년생 2월, 그리고 J1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2022년 3월부터 재직을 했었다. 휴센텍이 원래 하이드로 리튬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휴센텍을 갖다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초록뱀 쪽에서 보내신 분이 요 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거는 근데 저희 뇌피셜은 맞아요. 이 부분은 뇌피셜 맞고, 어쨌든 김백산 씨가 여기 있으면서 현재는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이 완전 갈랐었다. 처음부터 리튬 플러스와 리튬 인사이트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했었던 거는 리튬 인사이트, 리튬 플러스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거는 여기에 겹치는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교집합은 전웅이라는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력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세력들이 두 개의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큰 그림으로 리튬 조합을 갖다 설계를 했었다라고 지금 와서 밝혀졌잖아요. 그죠? 어쨌든 엑서지 21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웰브릿지라고 나와있죠. 웰브릿지 아까 위에서 봤었던 그 하이트론에 그 투자를 했던 UNDC 그분이 이제 여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고, 전흥 CNC라는 곳을 통해가지고 여기 스테판 엘코티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계속 지속적으로 자금을 갖다 움직이고 있었다. 스테파노 에코티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이런 식으로 SMV라는 곳을 통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비스 피델리티, 그리고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나비스 피델리티가 스테파노 에코티에게 이렇게 양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KH 그룹과 연관이 있는 그 투자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감사 의견 거절했던 간만우, 휴림 네트워크예요. 휴림 네트워크고. 다음에 자회사로 있던 여행사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SMV라는 곳이다. 여기 사실상 우 대표와 이 씨가 간만우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스테판 에코티도 뭐 옛날부터 있었던 한탕을 해먹던 애들이다. 자, 제이 스테판이라는 곳을 갔다가 이런 검색을 해보면 A 루트가 뿅 하고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지도에 약간 간추려서 보면은 뭐 장난 없죠. KRM이 정상적인 회사다. 정상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비스 피달리스 얘들이 스테파노 에코티에게 아까 양도를 해서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여기는 KH다. KH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클로이 블루조합의 과거 이름이 나비스 피델리스 2호 조합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웰밸런스, 여기가 UNDC고 하이트론과 그다음 KRM에 동시에 나오고 있으면서 여기 K바이오라는 곳도 나온다. 여기 어디죠? 골드퍼시픽이다. 골드퍼시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스테파니 에코티, 여기 보죠. 스테파노 에코티. 스테파노 에코티는 하이트론 시스템과 그 다음 베레어 조합을 통해가지고 테라사이언스와 함께 연계가 되어 있고, 투비소프트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프로스터믹스와 여러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채널 꾸준하게 구독해 보신 분들은 지금 연관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지 아실 거고, 이런 연관관계가 있고 구설수가 많은 종목들을 투자를 하면서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아직까지 하신다면은 그거는 그냥 선생님 말이 맞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KRM부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급등했던 요 종목이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전고점을 뚫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악플 다시는 분들은 요 구간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주식, 뭐 고스트 로보틱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제모피아 인베스터가 들어왔으니까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검찰 수사가 지금 장난이 아니니까 하나하나씩 요 사이에 지금 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3월 때부터 잡혀 들어갔다니까요. 3월 때부터 잡혀 들어가니까 얘들 지금 급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아침에 무슨 뭐 파일링이 통과가 됐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급한 모습은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거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회사들에게 전부 다 납입 연기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납입 연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걔들이 왜 그렇겠어요? 시간만 좀 더 따라줬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를 더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오늘 김진구 아저씨가 어저께 뭐 밤에 카나리아 바이오 매도를 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부분만 봐도 뭐 새롭고요. 그 다음에 그 매도하고 사라고 얘기했던 게 잠깐 뭐 딴 데로 돌아가긴 한 건데, 이 웰바이오텍이었어요. 이 웰바이오텍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거 분명히 뭐 그 DYD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리튬 쪽으로 연관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짐바브웨 맞나? 자메이카인가? 어쨌든 리튬 원석을 수입을 한다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선생님, 리튬 원석을 갖다가 수입을 한다는 거는 그냥 유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유통. 유통을 해가지고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간 게 어디에 있어요? 광무가 있죠. 광무가 있는데, 이 광무가 실질적으로 엔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다. 엔캠에서 광무에게 리튬 염을 갖다가 수입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흑자가 나는, 일시적인 그런 이제, 흑자 전환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 주가가 광무가 오르니까, 전환사채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다 전환하고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뭐, 이건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고, 다시 돌아가서,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쨌든 뭐, 지지라인은 딱 버텼어요. 버티면서 걸어줬는데, 어쨌든 무증 뭐 얘기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가 정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위로 뭐, 훅쏠 수도 있고, 아래로 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거는 되는 거안 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거를 갖다가 이어나갈 수 있는, 치료를 갖다가, 그러니까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금 자체가 계열사에게 뽑아서 나왔던 자금을 오레고범에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꾸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몇 개월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갖다가 보시고도 계속, 아, 뭐 이러시면 뭐, 그 선생님 말이 맞는 걸로 그냥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뭐 해드릴 게 없어요.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거래정지 당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HMB 디자인. HMB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뭔가 얘기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4월 달에 이벤트가 있었던 거를 뚫고 다시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도 뭔가 설계를 한다면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아까 UNDC 그분도 들어와 계시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사려면 차라리 이거 아래에 있는 걸 사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쏘아 올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지만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좋아. 나 이거 한탕만 하고 주식 안 할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차익을 다 3배 오잖아요. 3배 보면은, 여러분들 그탐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계속 미친 척하고 찍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도 도파민 중독이기 때문에, 도파민 중독. 리스크 안고 가는 걸 즐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됩니다, 이거. 도박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 자체가 원래 도박이나 뭐, 투기나 이런 것들 하면, 도파민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담배 끊는 사람들 담배 쉽게 못 끊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술못 끊잖아요?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아싸리 처음부터 이건 알아도 절제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도파민에 다 당하니까 앞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판단을 못 하신다니까요. 가디언즈 멤버십 이런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차라리 오래 걸려도 안정적인 종목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백날 해가지고 몇십 배 벌어도 한 방에 루나테라처럼 잃어버리고 자살하고 죽는다니까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이노룰수 상한가 들어갔을 때, 그때 상따 들어갔다 다음날 거래정지 당해가지고 저한테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한 분들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사실 김진국 TV에서 나오셨던 분들인데, 지금 와서는 뭐 얘기가 없죠. 할수 없죠. 올바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뭐제 말을 듣고 안 듣고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하세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 사면은 뭐 몇천 프로 수익 나옵니다. 이런 방송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하면 여러분들을 속이고 기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나쁜 거죠. 제 얘기를 꼭 들어주시고, 물론 뭐 종목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향후에도 궁금하신 것들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러신 거 있으시면 정중하고 젠틀하게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뭐 악플 읽기 아니더라도 설명드릴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성인답게 이야기합시다. 어른신, 아니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반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가족 사진, 저도 가족 있고요. 여러분도 가족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항상 올바르고 정직하게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도록 하자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제가 가디언즈 프로그램 설명해둔 거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필요하시면. 그리고 연락 주셔도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에서 뭐 성별이나 성함 없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베이스화 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안심하시고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짜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